전문가들과 마감 직전까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 이데일리온의 홍광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성환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장에서 좀 특징 잡아서 볼 수 있는 종목 세종메디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죠. 오레고 봄압 관련 호재 때문에 이렇게 좀 오늘 매수세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26일에 이제 그 16개 국가죠. 152개 사이트에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오레고 봄압의 글로벌 임상 3상이 9월 심의를 좀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세종 메디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금일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기업이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오늘 이제 30일 오늘부로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세종 메디칼 지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고, 이런 또 그 예정된 지분은 세종 메디칼 컴퍼니 최대 주주인 이재철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 이제 납입이 되게 되면 세종 메디칼의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변경이 되고, 다음 주 이제 개천절 지나서 화요일 날 4일 개최대 주주총회를 거치게 되면 이 세종메디칼의 경영권이 카나리아 바이오엠 측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호재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그 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될 예측으로 인해서 오늘 세종메디칼에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다음 주 이제 10월 4일 날 주주총회 거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좀 눈여겨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적정 수준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방향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팀장께서는 세종메디칼 지금 관심주로 보고 계시고요. 다음 홍광표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화승 R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에서 코나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 넥소의 부품을 납품한 회사인데요. 최근 이슈는 지금 폭스콘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앞으로 부품 관련해서 원래 이 회사가 중국 바이톤에다가 전기차 부품 납품을 했던 회사인데 폭스콘에 대해서 이제 트럭 관련된 미국 현지 직접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계속 루머로만 돌던 애플카에 관련된 위탁 생산이 시작됩니다. 화승 RNA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쪽 부품을 지금 집중하면서 차량 쪽에 부품 회사로 지금 변모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전부 다들 애플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과 갖고 있는데 원래 폭스콘은 애플의 핸드폰 위탁 생산 대만 회사인데 이제는 미국의 공장을 3천억짜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어찌 보면 앞으로는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로 변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 대비 금일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슈는 조금 좀 연결돼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16% 정도 지금 상승 마감을 하는데 현재 구간 차트 위치상 4,500원이 넘게 되면 전고점 부근인 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 대비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선 안착이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폭스콘 관련주로 납품을 했던 화승 RNA를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플카 관련주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화승 RNA 좀 봤고요. 다음은 김성환 팀장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던 천연가스 관련주죠. 대성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오늘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10% 정도 이렇게 좀 지금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10월 달부로 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좀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바꿔서 확정된 정상 단가 인상분과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준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고 인상률 같은 경우가 주택용이 지금 15.9% 그리고 영업용이 16.4%, 그다음에 목욕탕이나 이런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일반용 또한도 17.4% 계속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 증대로 대성에너지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가 이제 독일의 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27일 날 이렇게 좀 손상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 계속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